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60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길어진 노후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노후 자금 때문이겠지요. 자,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는 평생 받는 월급 봉투처럼 마음까지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고민만 하실 건가요? 오늘 저희 강의 함께 들으시면서 훌륭한 노하우, 연금 관련한 팁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요. 서울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2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는데요. 보다 간략하게 제 보험도 상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 문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 플랜 119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도 이광희 전문가 또 김성중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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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할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보험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예, 제가 그 아시는 분이 보험회사에 예. 다녀서 예. 보험 가입한 게 있는데 좀 예? 보장 내용도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싶고요. 예? 보험료가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좀 줄일 수 있는지 보장을 유지하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1세입니다. 41살 되셨고 언제쯤 네? 가입을 하신 건가요? 이게 가입한 지는 이제 두 개 가입했는데요. 아, 예. 교보생명의 통합CI 보험이 이제 2013년도에 가입했고요. 예. 그리고 보험료가 34만 5천 원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하나생명 쪽에 교통안전보험이라고 예. 그거는 한 2000년도쯤 가입한 것 같아요. 꽤 오래 되셨네요. 3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보험료를 좀 합산해 보니까 37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다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살펴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지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41살 되신 남성분께서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친척분에게 보험 가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담되는 보험료를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광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그 먼저 보내주신 증권 내용을 봤어요. 네네. 네네. 보니까 지금 교보생명 통합 CI 보험을 가입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생명의 교통안전보험 이렇게 증권 두 개를 갖고 계시네요. 네네. 네,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통합 CI 보험이라고 해서 아마 그 지금은 결혼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자녀도 있으신가요? 네. 아, 네네.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결혼하시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보험금에 이제 특약을 이제 얹으셨는데 사실 네. CI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세요. 네, 그러시다 보니까 그 CI보험 같은 경우는 그 저희 그 가입을 하셨을 때 상태에서는 다 이해를 하세요. 아, 보장은 다 되는 것 같고, 보장도 넓게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보장은 극히 드무시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다 지금 갱신형으로 전 그 특약이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그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네. 지금 보험료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계세요. 네. 네, 지금 외벌이시죠? 네. 그렇죠. 네. 아, 네. 그러시다면 지금 보험료도 많이 이제 가중이 되실 텐데, 네네. 저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네. 증권 내용을 일단 살펴봐 드릴게요, 먼저요. 실손 의료비도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2013년도 1월 이후에 그 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이 1년 갱신에 15년 만기로 이제 끝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실손하고 같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실손은 그대로 유지하시기도 사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불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약이 제가 갱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암과 뇌출혈, 심근경색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특약으로 가입은 돼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뇌경색이 오셨다고 하시면 지금 가입한 내용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이제 실손 의료비에서 치료비는 지급이 되시겠지만 진단비로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입원 특약이라든가 나머지 특약이 지금 이제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수술 특약도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비싼 보험료에 보장은 굉장히 극히 작으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릴 건 어떤 상품을 안내해 드릴 거냐면 지금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님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삶의 중반에 이제 중턱에 계곡 계세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좀 더 보장을 넓게 가져가셔야 되고 일단 가장이시기 때문에 충분한 보장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진단비도 좀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 가져가시는데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상품이 보험 있죠? 하나생명. 네,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내용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해야지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보장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보험을요 시청자님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게 훨씬 보험료도 감축이 되면서 지금 제가 한 그 보험료를 20만 원 정도면은 지금 가져가는 보장과 플러스해서 좀 더 쉽게 보장을 받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설명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이시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분명히 필요하세요. 그죠? 네, 지금 그 교보에 1억이라는 주계약은 갖고 계시지만 이 주계약의 보험료가 거의 올인이 되어 계실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특약 같은 경우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차지하진 않지만 그거 아세요? 시청자님이 보장을 받는 그 끝까지 받는 순간까지 계속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는 지금 거의 한 30만 원 돈을 내고 계시지만 이게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0만 원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거를 내가 지금 80세까지죠? 그럼 80세까지 계속 보험료가 오르시는 거예요. 한번 납입 기간은 24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4년을 끝내고 끝나시는 게 아닙니다. 아, 80세까지 내야 되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같은 금액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그러니까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이 거기서 또 정말 그 인상률이 또 붙고 해가지고 우리가 질병 나이가 올라갈 때마다 얘도 같이 보험료가 같이 인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그 안내를 해드릴 거는 일단은 손해보험사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일단 보장 폭이 굉장히 넓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뇌경색이라든가 암 보장이 지금 그 교보의 CI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질병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을 지급을 받으시고 다른데 전이가 되셔서 보험금을 받으시려고 하시잖아요. 이금 지급이 안 되세요. 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보험금도 충분히 여기 그 질병 사망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1억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암과 보장폭이 굉장히 넓으십니다. 이거는 일반 암에 그 보통 그 생명보험에서 드리지 않는 대장 점막내암 그 C코드가 아닌 D코드로 지급을 해드리는 보장폭이 굉장히 넓으세요. 그리고 남녀 생식기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일반 암과 그 다음에 뇌경색이 포함된 뇌졸중 진단비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3천만 원 플러스해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새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수술 특약 또한 지금 없으시기 때문에 네네. 수술 특약을 우리가 이제 보통 심장질환이라든가 뇌질환 이런 수술 특약을 300만 원까지도 드리는 특약이 따로 네. 있으세요. 이것 또한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실손 아까 말씀드렸죠. 1년 갱신에 15년 만기지만 똑같이 여기다 특약을 얹어 드릴 거예요. 실손은. 네. 그래서 지금 운전을 하신다 그러면 운전자 특약까지 해서 지금 보험료를 19만 8천 원에 책정이 되니까 지금 거의 한 40만 원 돈을 내셨잖아요. 네. 네, 그 반 금액으로 해서 한 20만 원 안쪽으로 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네. 그 안에 그 CIA 보장이 안 되는 특약을 더 얹어 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훨씬 유리하시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또 종신보험은 아니지만 사망보험금도 네. 충분히 예, 마련을 네. 해드렸습니다. 네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일단은 좀 이게 전화상으로만 제가 상담을 받다 보니까 네네. 뭐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네네. 혹시 전문가님이나 뭐 이렇게 만나서 상담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네네네. 제가 예, 선생님 네. 네네. 저희가 상담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돼서 상담 여기까지 네. 진행할 텐데요. 네. 사실 이강희 전문가께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주셨고요. 아마 시청자께서 쉽게 그렇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방송 끝난 이후로 전화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러면 전문가 상담 네. 조금 더 깊이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분 궁금증 해결해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 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연금 보험 플랜 짜드리는 거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연금 평생 받는 제2의 월급 포인트, 소위 말해서 은퇴 설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은퇴 설계 어떻게 하냐? 이번 시간만 주목해 주신다면은 아마 감은 어느 정도 잡히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은퇴 설계. 만약에 혹시라도 감이 안 잡히신다면 전화 주시면 되겠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40대 이상 젊은이들의 기대 수명이 한 80세 정도 되죠? 막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은 100세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지금 7차, 8차 경험 생명표에서 평균 수명을 이 정도 잡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 요즘 80세대도 건강하시잖아요. 이미 이제 100세 장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100세 장수 시대 과연 행복일까 재앙일까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봤듯이 뭐 핀란드나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타고 그리고 춤을 배우러 다니시고 각종 제2의 삶은 살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례 예시가 있는데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그 직장인인데 퇴직을 코앞에 두고 노후 준비는 직장을 다니며 넣고 있는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월 8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데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살아온 동창 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공무원 연금으로 월 22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이거 궁금하시죠? 왜냐하면요.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십시일반이에요. 십시일반. 십시일반인데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그 자기의 소득 수준에 맞게 세금을 걷죠. 거기서 세금을 걷는 만큼 국민연금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는데 연금을 받을 때 좀 불쌍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돈이 맞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연금을 받거든요. 넣은 기간에 따라서 거치 기간이나. 그럼 보통 직장인들 20년 동안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표가 날라오잖아요. 한 80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무원 연금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기금에서 긴 시간 동안 따로 거치를 해두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시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따로 공무원 연금만 굴리기 때문에 이자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현재는 높지만 공무원 연금도 점차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연금 또한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그 연금에 있어서 3단, 3층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주실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월급이 월 100만 원씩 받는다 하시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내가 연금을 준비해야 될까,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될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월 한 1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은 한 75%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아도 한 월 75만 원 정도의 급여가 매달 매달 나와준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75만 원 있으면 월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냐면요, 일단은 뭐 4대 연금 중에 공적연금이죠. 이 부분은 공적연금인데,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대표적인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 군인연금, 각종 연금들이 있잖아요. 우리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지고,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은 뭐 노란우생 공제든 각종 공제 금액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직장에서 퇴직연금 요즘 많이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퇴직연금이 받쳐줘야 되고요. 그 나머지가 개인연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100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75만원 정도 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국민연금에서 한 30 정도 나와주고 퇴직연금에서 한 20 정도 나와준다고 하면은 내가 필요한 자금은 한 25만원 정도 월 나오게 만들어버리면, 미래에 내가 한 60세나 65세 은퇴를 한다고 하면 한 25만원 정도로 추가적으로 나오게만 만들어준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과 같은 생활을 좀 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개인연금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0만원 할 수 있어, 20만원 할 수 있어, 이거 납입의 여력도 중요하겠지만은, 금융상품을 준비하실 때는 특히나 연금 같은 거는 미래에 수령하는 그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한 25만원 정도 목표 자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무언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지만 효과적인 그 은퇴 설계를 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는 부부 두 분이 은퇴 이후에 한 세끼를 부부 두 분이 7천원짜리를 세끼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 그리고 총 45년 동안 했을 때 대략 계산해도 밥값이 10원도 안 오른다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한 5억 3천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럼 홀로 있을 때는 연 한 7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과연 이 부분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보시면은 뭐 KB금융지주에서 삼성생명이나 은퇴설계에 대해서 만약에 30년 동안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 생활 수준이 부부 합산 한 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지금 같은 보통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은퇴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뭐 아이들도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놨을 때고, 뭐 집도 하나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중산층으로 가정한다고 하면은. 근데 시간이 나서 한 이 정도는 나오게 우리가 225만 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연간 기본생활비를 225만 원씩 1년이라고 하면 연 2700만 원이 필요한 자금이 되는데요. 65세 시점에 연 6,099만 원의 가치가 35년 동안 생활비로 가정을 했을 때는 한 21억 정도, 말도 안 되는 큰 돈이 나오죠. 과연 이 돈 일반인들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개시수령을 평균을 내봤더니 뭐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에 수령하고,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은 57년생, 60년생은 62세에 수령하고, 수령 연도가 해마다 1년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연금이 자원이 쪼가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받을 수 있는 수령 시기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을? 한 70세나 80세 정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연금은 사실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지 뭔가 기대하는 거는 좀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기댈 수 있는 장치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점점 좋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구간이 이제 중산층 이후에 구간이 200에서 한400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일을 하지 않는데 과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면요. 의료비가 들어갈 수 있겠고 각종 우리가 자녀들도 많기 때문에 경조사가 많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셔야 되고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면 그거 모두 다 못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4박 15일 동안 지중해를 갔다 오던 친구 철수가 와가지고 야 송중아 300만원만 빌려줘 이랬더라도 과감하게 빌려줄 수 있다고 하면 다음 달에 또 300만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 또 3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생활이 좀 좋아지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은퇴 설계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투자는 그야말로 뭐 은퇴 설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장기적인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뭐 5년하고 말고 3년하고 말고 이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걸 고려를 하셔야 되고 모든 금융상품의 특징이 목적을 반드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은 왜 중요하냐면요. 목적이 얹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년 동안 열심히 연금을 타기 위해서 저축을 했어. 근데 10년 뒤에 갑자기 차가 엔진 소리가 이상해. 아니면 드라마에서 전지현 씨가 명품 가방 갖고 왔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지름신이 오잖아요. 만기는 돼 있고 목돈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원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갖고 차는 차가 아닌 뭐 좋은 상품이 아닌 뭐 냉장고를 바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목표가 은퇴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건 연금으로만 무조건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정 필요하다 하면은 물론 인출 기능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인출을 자제해 주시고 추가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변경해 가면서 목적에 따른 자금을 명확하게 정하고 아까 말했던 3층 구조 있죠?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준비가 돼 있는데 내 은퇴 설계 연금을 어떻게 준비함으로써 얼마만큼 받겠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셔야지만 이게 하시는데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은퇴까지 인출하지 않는 자금을 마련한다면 정리효과도 또 복리효과도 누르시잖아요. 은행 금리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지출 인행 투자자금을 환매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누가 필요하다. 이건 더 좋다. 내가 열심히 한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야 이게 더 좋대. 저게 더 좋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목표로 인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을 딱 보다 보니까 그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품이 있어요. 뭐 투자신탁에서도 팔고 있는 연금 펀드도 있고 은행에서 팔고 있는 일반 복리형 연금도 있고 그리고 보험회사 파는 뭐 연금들이 있는데 각 금융기관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연금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그 생각이긴 할지 모르겠지만은 긴 상품이잖아요. 장기 상품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상품들이 더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리가 접질려서 부러졌는데 피부과나 내과, 성형외과 가지 않잖아요. 정형외과 가지 않습니까?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회사 쪽의 상품들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을 돌아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적립 시기에는 5%를 보장을 해주고 거치 시기에는 4%, 무려 4%, 5%를 보장해 준답니다. 어떻게 이런 보험이 있을 수가 있지? 요즘 금리가 1%대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있습니다. 근데 변액이래요. 변액연금. 우리 예전에 변액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보험회사가 뭔가 새로운 걸 계속해서 개발을 했나 봐요. 했는데 최저보증제도. 변액인데 최저보증을 해? 그럼 말뜻은 어떤 얘기냐면요. 최저보증을 해주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을 잡아준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아무리 주식이나 펀드 투자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최저 납입기간의 5%를 보장해준다는 뜻은 5% 이하로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0%가 나고 20%가 수익률이 나면은 그 수익률을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한번 보니까 이거를 연 그 복리로 계산을 했을 때 평균 3.75 정도 나오더라고요. 3.75 정도. 그러니까 연 복리 3.75는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연금 수령 시에 그걸 해준다는 얘기죠. 요즘 뭐 변액 상품들 보면은 0%, 뭐 2%, 4%만 돼 있는데
그 이상을 이상품은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효과죠. 5% 4%.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아까 말했듯이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세, 30세, 40세 예시가 있는데 월 20만 원씩 한다고 하면은 총 낸 돈이 240회차,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5년 거치했을 때 우리 기존에 우리 시청자님들 최근에 1, 2년 안에 연금 혹시 은행이나 보험사 쪽에 연금 드신 거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저 보증이 중요하거든요. 최저 보증. 지금 증권권에서 최저 보증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로 되어 있나. 거의 대부분 1% 이하, 1.5% 이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최저 보증. 최저 보증은 그만큼 중요한데 갈 당시에 4%, 7% 막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상품은 9%짜리 막 10%짜리도 있었는데 근데 최저 보증이 떨어짐으로 해서 생각했던 기대 그 금액보다 적게 받는 거거든요. 최저 보증 계산했을 때 2.5% 공시율 연금 일반 연금 했을 때 20대가 1억 390 정도 됩니다. 최저로 했을 때 요게 되는 거죠. 6,200만 원. 거의 원금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30대도 마찬가지로 8,500인데 5,900만 원. 여기서 느끼는 거는 40세 6,600만 원. 똑같은 금액을 했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당연히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좀 전에 봤던 그 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 최저 보증이 5%, 4%가 되기 때문에 최소 이거는 1억 2천은 준다는 얘기예요. 1억 2천은 주고 수익률은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30세의 경우 1억, 40세의 경우 8천, 뭐 50세의 경우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수익률이 20% 났다고 가정을 했다고 하면은 굉장한 이자 연금의 액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보험 중에서는 굉장히 큰 상품이 있던 것 같아요. 보험 중에 굉장히 특이했던 그런 보험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연금 같은 경우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 보증 5%, 4% 해준다는 굉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유니버셜 기능이라든지 뭐 간병 시에 연금의 2배 그리고 추가납하는 부분까지도 5%, 4%를 보증해준다는 거. 근데 연금 같은 거 준비하실 때 좀 주의하실 게 우리 그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추가납을 활용하면 좋다. 20만 원 할 거 10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하시기 좋다. 그럼 뭐 종신연금에는 그런 게 해당 사항이 굉장히 좀 맞는 얘기지만은요. 이런 연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한 50만 원 할 수 있다고 하면은 50만 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연금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그 통이 작아지거든요. 20만 원씩 했다고 하면 20만 원의 통은 최대 두 배수까지 60만 원까지 뿐이 통이 안 돼요. 연으로 치면은 72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10년이면 7,200이겠죠. 추가납까지 포함해서. 근데 처음에 내가 그릇을 크게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사정이 좋아졌을 때는 더 큰 추가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금을 내가 30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30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이 중요한 거지 그 추가납은 이후에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거는 연금을 12년 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 연금의 기간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되게 특이한 특징이 또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 유의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특별한 게 있는데 연금을 개시 이후에도 특별 계정에 펀드 특별 계정 계정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연금 수령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실행만이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방향에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김성중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은퇴 설계에 대한 팁을 얻어봤는데요. 연금보험과 관련한 궁금증도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문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09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연금 수령할 때 한꺼번에 받는 것과 또 다달이 나눠서 받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강희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예. 일단은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어떤 연금으로 가입하셨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금저축으로 가입하신다고 하시면 수령 받으실 때 5% 정도 그 자기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소득세를 5%를 떼고 지급을 받으시고 예를 들어서 비과세 보험으로 연금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면 일시금으로 수령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노후자금으로 연금을 가입을 하신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예. 땡겨 받아서 좋기는 하죠. 많이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눠서 다달이 받으시는 게 또 100세까지 아니면 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연금 수령 받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연금 수령할 때는 다달이 나눠서 받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문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353님께서 문의 주셨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비과세 연금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또 연금보험은 아플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김성준 전문가님. 예. 예. 일단은 비과세 연금보험 가입하실 때 뭐 특별한 조건 없어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불치병이 있거나 이러면은 사망보험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있는 보험 같은 경우는 그 가입에 좀 제한이 있었어요. 일반 보험처럼, 일반 건강보험처럼. 근데 요즘 나오는 보험 그 연금 같은 경우는 그 특별히 뭐 아프거나 이러셔도 간편고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뭐 이제 입원이나 수술이나 뭐 진단자금 특약을 넣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상품 구조상 대부분 넣지는 않지만 내가 꼭 이것만은 하나 뭐 입원만 하나 넣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넣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고지가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분 빼고는 뭐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가급적이면 특약은 별도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자 두 개 풀어봤고요. 이제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되셨고요. 네네.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아,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급성 심근경색이요? 네네. 예, 왜 알고 싶으세요? 지금 보험 가입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요. 예. 급성 심근경색을 보통 진단금을 요즘 이렇게 보면 보통 3천으로 하잖아요. 3대 질병 해가지고. 예. 암 3천, 뭐, 허혈성 심장질환 3천, 급성 심근경색 3천, 뇌졸중 3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급성 심근경색이 만약에 3천을 잡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발병률을 보면 프로테지가 한 10% 범위 내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20% 내고 협심증은 70% 내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제 예. 방송에서 보면 예. 그러면 만약에 급성 심근경색에서 3천을 잡아놓고 발병이 뭐 협심증이나 뭐 허혈성 이런 거로 발병이 되면 그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바로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이강희 전문가님. 네. 네. 아니, 너무 보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예. 전문가님이라고 해도. 아니요. 방송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자면, 네네.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과는 좀 차이점이 있죠. 네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증상으로 말씀드리면 협심증은 네. 사실은 아주 그 잠깐 그 심장이 이렇게 찌릿찌릿한 정도고 네.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심장이 이렇게 쥐어오는 예, 그게 아주 지속되는 네. 그런 증상인데요.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입하신 내용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진단비가 있으시다면 네. 협심증은 보상이 안 되세요. 네, 협심증 같은 경우 허혈성 진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보장폭이 굉장히 급성 심근경색 코드가 좀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코드가 3개 안에 들어있어야 지급이 되시고 네네. 허혈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허혈성은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허혈성이 나이가 좀 있으면 그쵸. 허혈성이 안 되더라고요. 수술비 정도만 한 2, 300 정도 되고 네. 협심증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시청자님 네. 죄송한데요. 네. 지금 가입자분이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27세요. 아, 27세세요. 충분히 가입 가능하십니다. 진단비로 아, 가능하세요. 수술비 말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를 여러 보험회사를 알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편협된 그런 보험회사를 안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한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허혈성 진단비, 네, 네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진단비로서 네. 뭐 이렇게 수술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단만 나오면 지급이 되는 진단비 네. 특약이 있으십니다. 아, 그러면 31세도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하십니다. 아, 진단비로요? 네, 네. 아, 그러면 만약에 급성 심근경색 그러면 가입이 3천이 돼 있으면 네. 뭐 다른 심장으로 이렇게 쓰러 저기 발병이 되면 도움을 못 받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렇게 3천씩을 잡아서 중증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요. 네. 진단비는 시청자님 네. 아시겠지만 1회 지급이죠. 그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혈성으로 진단비를 받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허혈성 진단비가 이제 없어지겠죠. 네. 그런데 더 진행이 되시면 어떻게 되실 거예요? 네네. 그럼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렇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제가 항상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데 뇌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은 진행이 되면 됐지 나아지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뇌혈관 진단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그다음에 뇌출혈 진단비 이렇게 갖고 계시면 그래도 뇌에 대해서는 좀 보장을 잘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예, 조언을 드립니다. 그 예. 뇌졸중 진단비는 그래도 3천 잡아도 뇌졸중이 네. 뭐 한 70%가 잡혀있음 보통 발병이. 네네, 그렇죠. 받을 확률이 좀 많으시겠죠? 네, 받을 확률이 있는데 네. 급성 심근경색은 그럼 10%면 네. 받을 확률이 별로 없는 것 그렇죠. 같아서요. 그렇죠. 정말 예, 예, 중증으로 예, 네. 진단을 받으시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예로 말씀드리면 네. 어떤 분은 정말 그 저희가 골드 타임이라고 하죠. 네네. 30분 내에 병원에 가시면 네. 사실은 수술을 하지 않고 스텐트 시술만 하셔도 되는 분이 있고 네. 어떤 분은 혈액 용해제로만 네. 하셔서 뭐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 타임을 놓치셔가지고.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굳이 3천까지 이렇게 많이 잡아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실 때는 저희가 네. 사실 진단비는 어떤 거에 쓰냐면 치료비보다는 네. 사실은 생활비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약값도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실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단비도 굉장히 큰 몫을 하는 거죠. 병원비로 쓰셔야 되죠. 그걸로. 네네. 실손이 없으시다면.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서 네. 저도 3천이라는 거를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는 모르고 그냥 10% 범위인지 뭔지 모르고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발병률이 10%밖에 안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협심증이 보면, 주변 사람들 보면 협심증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해당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네. 굳이 여기다 3천을 이렇게 많이 해놓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저는 허혈성 그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하시는 게 낫고요. 네. 이 특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보험료가 사실은 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네. 지금 3천만 원을 가입하셔도 이분은 아마 1,500원 보험료밖에 안 되실 거예요. 젊으시기 때문에. 예, 시청자님. 1,500원요? 네네. 예, 아들 보험 문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김성중 전문가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좀 들어볼게요. 네. 예. 아,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다루시고 있는데요. 네, 10%밖에 발병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 통계는 뭐 통계일 뿐이고요. 네. 어떤 예전에 저희가 알고 온 통계는 1분에 한 명씩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네. 쓰러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네네. 근데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왜 진단 자금이 아마 담보 보시면 좀 싸실 거예요. 금액이. 근데 왜 좀 있으면 좋은 특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우리 예전에 야구 선수 그 김수혁인가 이수혁 선수 그 운동 도중에 쓰러져가지고, 예? 임주혁? 네네. 아, 임주혁 선수. 임수혁. 임수혁. 아, 임수혁 선수. 오래돼서 감사합니다. 그 선수 보면은, 네. 그 쓰러진 채로 그 다큐멘터리 사람 같은 거 보면은 막 식물인간 상태로 오랜 기간 지내게 되잖아요. 네네. 물론 그런 경우 극히 드뭅니다. 우리 시전의 아드님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네. 근데 드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거의 한 7년, 10년 가까이 경제활동이 아예 마비가 돼요. 그럼 그 3천, 작은 돈인가요? 큰 돈인가요?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에서 고민되는 점은 아까 허혈성 이런 거 그 네.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왕이면 보험을 드는데 보장 범위가 넓으면 더 좋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넓으면 이런 고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허혈성도 되고 급성도 되고 뭐 다 된다고 하면은 네. 보험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장 범위가 얼마나 넓냐가 중요해요. 아까 우리 이강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아드님 나이 때에 아직 허혈성 진단비가 있는 회사가 한두 군데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금액도 단가도 싸지는 않아요. 근데 보장 범위는 그게 있게 되면 급성도 되고 허혈성도 되고 그리고 생명보험에서는 뇌출혈만 되는데 손해보험에서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 되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네네. 여기서 보시면 통계도 중요하고 주위에서 아픈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약관을 한번 뚫어지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약관을 보시면 질병 분류 코드가 있어요. 그 네. 코드 범위 내에 네. 진단이 돼야지만 보험회사가 주겠죠. 안 들어가면은 안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좀 포커스인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네. 저희가 오늘 좀 길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네. 급성 심근경색이 그렇게 자주 발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너무 많은 진단비를 그렇죠. 들어간 거 아닌가. 선생님하고 도움을 못 받을까봐요. 예. 네.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 우리 두 전문가께서는 그래도 네.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끝나고 한 번만 더 연락 주세요. 그때 좀 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쭉 대기를 하고 계셔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제 문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오사구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25살 여성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단독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통합보험으로 하나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광희 전문가님. 네. 예. 아직은 또 어리신데 그래도 보장을 좀 잘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이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단독 실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망보험금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단독 실손은 이제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암보험을 이제 저는 그 통합보험으로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독 실손을 따로 가입을 하시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뭐 특약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암보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따로 가입하시면 장점이 하나 있으세요. 납입면제 특약이 있어요. 아, 예. 네, 회사마다 물론 이제 분명히 차이점은 있지만 납입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특약들은 보험료를 안 내시고 회사에서 대신 다 납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갖고 계세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강희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문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4925님께서 문의하신 내역입니다. 자,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번 문자는 김성중 전문가 풀어볼 건데요. 저희 어머니는 70대 초반이시고요. 현재 고지혈증을 앓고 계십니다. 유병자보험과 간병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예. 예. 일단 어머님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그 고지혈증은 다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폐경 이후에 이제 고지혈증이 오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데요. 유병자 이거 뭐 크게 유병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가입 가능하시고 최근 들어서 그 20년 뭐 비갱신형 아니면 간편 건강인데 20년 갱신형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 내용 보시면은 뭐 각종 진단 자금 다 들어가 있고요. 수술 입원, 사망보험까지 들어가 있는데 연세에 비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시니까 그런 쪽 준비하시면은 일부 회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자 또 풀겠습니다.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2846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경계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혈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약을 처방받지 않아서 알리지는 않고 3대 진단비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혹시 혈압 약을 먹게 될 경우에 이거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이강희 전문가님. 아이고. 예. 지금 고지를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고지 위반이세요. 아. 그래서 지금 그 시청자님이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약을 뭐냐면 먹지 않아도 고지 위반인가요? 네네. 아. 예, 이미 진단이 나왔잖아요. 예. 예, 기왕증에 대해서는 5년 안에 예, 병원에 가셨죠? 진단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일단 어떤 그 비슷한 증상이 나오셔도 고지를 꼭 하셔야 되고요. 보상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네, 꼭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건강 유지를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고지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혈압 그 관련해서는 진행이 되면 됐지 좋아지진 않으시기 때문에 고지를 다시 하시고 재고지를 하셔서 재가입을 하시든 고지를 다시 하셔서 인수를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 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라이프 플랜 A 예고해 드릴게요. 자,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준비할 때 3대 진단비를 같이 준비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질병 후유장애 또 3대 진단비 플랜 방법 저희가 내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셔도 오늘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3-156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